오늘의 동화 전생을 알고 있는 왕자. 어느 왕국에 묘백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묘백은 태어날 때부터 전생의 일과 닥쳐올 일을 다 아는 재주가 있었어요. 나는 전생에는 왕이었구나. 착하게 나라를 다스렸건만 지옥에 떨어져 몸이 찢기는 아픔을 당했어. 또다시 죄를 짓고 지옥에 갈지 모르니 이 세상에서는 입을 다물고 살아야겠다. 묘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입을 다물고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왕자님이 벙어리인가 봐. 갓난아기 묘백 왕자를 돌보던 시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왕자님, 웃어보아요. 시녀들이 아무리 얼러도 묘백 왕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왕자님은 벙어리의 귀머거리야. 궁궐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 쑥덕거렸습니다. 소문은 궁궐 밖까지 퍼져 나갔지요. 하나뿐인 왕자가 말을 못한다면서? 글쎄 그렇다는군. 말을 못한대. 벙어리야, 벙어리 왕자야. 백성들도 수근거렸습니다. 왕의 걱정은 더더욱 컸습니다. 묘백 왕자는 장차 왕이 되어야 하는데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니 그럴 수밖에요. 묘백이 벌써 13살이 되었는데 아, 장차 이 나라를 어찌할꼬. 하루는 왕비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왕비의 말에 왕은 용하다는 예언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소. 왕과 왕비는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싶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글쎄요,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예언자가 불쑥 나서며 말했어요. 왕자님은 애군을 타고 나서 다음 왕손조차 태어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왕자를 땅에 묻으셔야 합니다. 뭐시, 왕자를 산채로 묻으란 말이냐? 대왕마마, 그래야만 애군이 사라지고 다음 왕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뜻밖의 말에 왕과 왕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왕과 왕비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언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묘백 왕자는 이유도 모른 채 술에 실려서 성 밖에 동산으로 갔지요. 동산에 이르러 보니 일꾼들이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왕자님,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꾼들이 눈물을 흘리며 혀를 찼습니다. 아, 나를 산채로 묻으려 하는구나. 묘백 왕자는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하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묘백 왕자는 수레에서 내려 냇가로 걸어갔습니다. 묘백 왕자는 몸을 씻고 향유를 바른 뒤 예복으로 갈아입고 일꾼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구덩이는 무엇을 하려고 파는 것이오? 묘백 왕자님을 땅에 묻지 않으면 나라에 아주 불행한 일이 닥친답니다. 예언자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묘백 왕자인 줄도 모르고 일꾼들은 아는 대로 말했지요.
그러자 묘백 왕자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묘백 왕자다. 일꾼들은 깜짝 놀라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온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왕자님이 말을 하셔요. 말을 아주 썩 잘하신다고요. 어서 동산에 가보세요. 시종이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왕자님이 말을 하신다고? 백성들도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동산으로 가는 길은 묘백 왕자를 보러 가는 사람들로 메어질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시종이 왕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왕님, 기뻐하십시오. 왕자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잘하세요. 말문이 열렸습니다. 뭐라고? 우리 왕자가 말을 한다고. 울고 있던 왕과 왕비는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 있나? 당장 수레를 내어라. 얼른 동산으로 가봐야겠다. 왕과 왕비는 너무 기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눈앞에 신기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동산에 큰 연못이 새로 생겼고 옥난간을 두른 연못에는 맑은 물이 솟았습니다.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고 새들도 우지졌습니다. 과일 나무들은 달콤한 향내를 뿜고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묘백 왕자가 큰 나무 아래에 가사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사는 스님이 입는 옷입니다. 아니, 왕자가 수행자가 되었단 말이냐?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묘백 왕자가 왕 앞에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은 까닭은 죄를 지어 또다시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묘백 왕자는 자신이 전생에 왕으로 지내며 무기를 없애고 감옥도 없애는 좋은 일을 했지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니는 바람에 백성들의 원망을 사서 지옥에 떨어져 고생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크게 깨우쳐서 말했어요. 그런 작은 죄를 짓고도 지옥에 간다면 나는 어쩔꼬. 왕자, 어서 일어나 궁궐로 돌아가자.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리라. 하여 왕자는 왕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지 공주. 옛날 어느 왕에게 예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왕은 공주를 매우 귀여워했어요. 하루는 왕이 공주에게 고운 옷과 보물을 주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이건 누구의 덕택이냐? 제가 전생에 많은 복을 지은 인연의 힘입니다. 뜻밖의 말에 왕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인 네 아비를 두고 전생에 지은 복이라니. 아바마마, 왕을 아버지로 만난 것도 제가 지은 복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저 거지를 남편으로 삼아 네 복으로 잘 살아봐라. 왕은 기어이 공주를 궁궐에서 내쫓았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공주는 망설임도 없이 거지에게로 갔습니다. 당신과 나는 부부가 되어야 할 인연입니다. 제가 어떻게 공주님과 부부가 된단 말이오? 거지가 깜짝 놀라 되묻자 공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왕님이 당신에게 공주인 나를 주었어요. 이건 당신이 복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거지와 공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손가락질했어요. 누구는 공주를 욕하고 누구는 거지를 욕했습니다. 거지와 공주는 이곳에서 살 수가 없었지요. 서방님, 살만한 다른 곳을 찾아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남의 눈에 띌까봐 숲속에 들어가 숨어 있고 밤이 되면 부지런히 이웃 나라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이웃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웃 나라는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성문에 닿아 보니 8명의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옷차림새로 보아 꽤 신분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 관리들은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며 관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거지와 공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두 사람을 보더니 일제히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왕님, 왕비님, 어서 오십시오. 거지와 공주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가장 높은 관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얼마 전 대를 이을 왕자도 없이 우리 대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거지와 공주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당신은 거지 차림을 하고 있지만 큰 나라 임금이 되실 모습입니다. 부인은 왕비가 되실 관상입니다. 나라 안을 다 찾아보아도 왕이 될 만큼 전생에 복을 지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지와 공주는 큰 나라의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마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여 큰 복을 받았나 봅니다. 오늘의 동화 아기 재판관. 마틸라 성 동쪽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 희한한 일이네. 아기가 약병을 들고 태어나다니. 모두들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이 약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세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말도 종알종알 잘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갓난아기가 말을 하다니 하늘이 내려주신 신동이네.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약을 몸에 좀 발라볼까? 아기 엄마가 약을 나뭇잎에 찍어서 발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몸도 마음도 가뿐해졌어요. 힘이 저절로 솟네. 뛰어다녀도 되겠어. 금방 아기를 낳고 누워 있어야 할 엄마는 사뿐사뿐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아기 아빠도 7년 동안 머리가 아파 고생했습니다. 나도 한번 약을 발라볼까? 아기 아빠는 약을 한 방울 찍어서 머리에 발랐어요. 그렇게 아프던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정말 희한한 약이네. 아가, 이 아빠도 병이 나았구나. 아기 아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 소문은 꼬리를 물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도 병을 고쳐야겠다. 건너마을에 사는 안준뱅이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다리에 한 방울만. 안진뱅이가 애원하자 아기가 안진뱅이의 다리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앉은 뱅이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벌떡 앉은 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모두들 눈이 동그래서 앉은 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됐어요. 이제 걸어다녀도 됩니다. 아기도 얼굴에 미소를 띠며 좋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앉은 뱅이는 아기에게 꾸벅 절을 했습니다. 곱추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나도 허리에 한 방울을. 곱추도 공손히 절을 하며 애원했습니다. 아기가 곱추의 허리에 약을 한 방울 발랐어요. 곱추의 허리가 조금씩 펴졌습니다. 곱추가 싱글벙글 웃었어요. 오, 내 허리가 곱게 퍼졌다. 너무도 신기해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난다. 나도 곧은 한 그루의 나무야. 곱추는 너무 좋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몸이 꼿꼿한 큰 나무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이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기 부모는 아기의 이름을 대약이라고 지었습니다. 약으로 크게 병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대약은 어려운 재판도 잘 했습니다. 어느 엄마가 아기를 잠시 나무 밑에 눕혀놓고 냇물에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보니 아기가 온데간데 없었어요. 두리번 두리번 사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언덕 아래에 웬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이봐요. 내 아기를 왜 안고 있어요? 어서 내 아기를 줘요. 아기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내 아기인데. 여인은 아기를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기 재판관한테 가야겠군. 누가 진짜이고 가짜 어머니인지 가립시다. 그런다고 내 아기가 아닐 것 같아요? 아기를 안고 있던 여인은 투덜거리며 아기 재판관 앞으로 갔습니다. 아기 재판관 대약이 두 여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눕히고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서세요. 두 여인이 양쪽으로 갈라섰습니다. 곧이어 아기 재판관이 말했어요. 자, 그럼 아기 다리를 자기 편으로 잡아당기세요. 그러자 왼쪽에 서 있던 여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아기가 그러면 다쳐요. 차라리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겠어요. 아기 재판관은 빙그레 웃더니 말했습니다. 자, 이제 판결을 내리겠어요. 진짜 아기 엄마는 울고 있는 저분이요. 한 농부가 풀밭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풀을 뜯기던 소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농부가 소를 몰고 가는 도둑을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왜 남의 소를 몰고 가는 거요? 뭐요? 내 소를 내가 몰고 가는데 왜 그러오? 소 도둑이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소 임자라며 다투었지요.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대약에게로 갔습니다. 대약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한 사람씩 따로 불러 무엇을 먹였는지 물었어요. 한 사람은 죽과 깨와 콩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풀만 먹였다고 했어요. 대약이 피앙구라는 풀을 갖고 와 먹이자
소들이 먹은 것을 꾸역꾸역 토해냈습니다. 누가 진짜 소임자일까? 모두들 궁금해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대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는 풀만 토했습니다. 깨나 콩이 보입니까? 아니요, 안 보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대약이 소가 토해낸 것을 다시 보여주었어요. 이 소는 깨와 콩을 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짜 소입니까? 풀만 먹였다는 사람이 진짜 임자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어떤 여자가 목걸이를 풀어놓고 연못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어머나, 참 아름다운 목걸이다. 마음씨 나쁜 여자가 목걸이를 보고 탐을 냈지요. 그래서 슬쩍 목걸이를 주워 목에 걸었습니다. 잘 어울리네. 몰래 가져가야지. 여자는 목걸이를 목에 걸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목욕하던 여인이 달려가 그 여자를 잡았습니다. 왜 남의 목걸이를 가져가요? 어서 내놔요. 아니야, 이건 원래 내 거야. 두 사람은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그럼 대약에게로 가요. 누가 진짜 임자인지 알아보자고. 좋아요, 그러자고요. 두 사람은 대약에게로 갔습니다. 목걸이에 어떤 향을 발랐습니까? 대약이 두 여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목걸이를 훔친 여인은 여러 가지 향료를 바르고 목욕하던 여인은 피향고꽃 향료를 발랐다고 했어요. 대약은 향료 장수를 불러 목걸이에 묻은 향 냄새를 맡아보게 했습니다. 이윽고 향료 장수가 말했어요. 이 목걸이에서는 피향국꽃 향내가 납니다. 그날 대약은 목욕하던 여인에게 목걸이를 돌려주고 목걸이를 훔친 여인에게는 따끔한 충고를 주었답니다. 이처럼 대약은 훌륭한 재판을 하여서 그 마을에는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쥐 한 마리와 총각. 재무 대신이 임금님을 모시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쥐를 보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슬기로운 사람이면 이 죽은 쥐 한 마리를 가지고도 큰 뜻을 이룰 텐데. 마침 가난한 총각 출란대 바사카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임금님을 모시는 대신이 빈말은 하지 않을 거야. 출란대는 냉큼 죽은 쥐를 끈으로 묶어들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고양이 먹이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죽은 쥐를 주고 돈 한 푼을 받았지요. 출란대는 죽은 쥐와 바꾼 한 푼으로 설탕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설탕물을 만들어 가지고 화원으로 갔어요. 여러분 목마르시죠? 이 설탕물을 잡숫고 꽃 한 송이씩만 제게 주세요. 마침 목이 마르던 차에 잘 되었군. 화원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시원한 설탕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꽃을 한 송이씩 주었습니다. 출란대는 그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출란대는 꽃다발을 판 돈으로 설탕을 더 많이 사서 더 많은 설탕물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더 많은 꽃을 얻어 아름다운 꽃 목걸이를 여러 개 만들어 팔았지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걸. 죽은 쥐 한 마리로 여덟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어. 가난뱅이 출란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덧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바람이 불자 임금님의 정원에도 말라 죽은 장가지들과 나뭇잎들이 수북이 떨어져 쌓였습니다. 몹쓸 바람이 이렇게 어질러 놓았으니 어떻게 치운다? 정원지기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출란대 바사카가 찾아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정원을 깨끗이 치워드릴게요. 그 대신 떨어진 나뭇가지랑 나뭇잎들은 저에게 주세요. 참으로 고마운 총각이군. 그렇게 하게나. 정원지기 할아버지가 선뜻 승낙하였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출란대가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내가 맛있는 걸 줄게. 대신 임금님의 정원에서 나뭇잎을 모아주겠니? 좋아요. 출란대는 아이들에게 달콤한 설탕물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른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주워왔지요. 출란대는 아이들이 주워온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을 정원 입구에 차곡차곡 높다랗게 쌓았습니다. 때마침 옹기장이 할아버지가 옹기를 구울 때 쓸 땔감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출란대는 곧 옹기장이를 찾아갔지요. 임금님의 정원에 좋은 땔감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나무를 사시렵니까? 그래요. 어디 한번 가서 봅시다. 옹기장이는 땔감을 보더니 냉큼 옹기 다섯 개와 돈 여섯 냥을 주고 가져갔습니다. 이제 출란대는 주머니에는 스물 넉냥이 있습니다. 출란대는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섯 개의 옹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풀을 베러 나온 사람들에게는 물을 데워주는 일이었습니다.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유, 고마운 종각일세. 이 고마움을 어찌 보답한 후? 제가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조금씩만 도와주세요. 돕고 말고 자네 이름이 출란대 바사카라고 했지? 예, 맞습니다. 그럼 수고들 하세요. 출란대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고마운 종각이로군. 우리가 무엇으로 자네를 도와주면 되겠나? 큰 장사꾼이 나타나면 그때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돕지. 출란대에게 은혜를 입은 장사꾼들은 모두들 고마워하며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내일 말장수가 500필의 명마를 몰고 와서 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출란대는 곧 예전에 목마를 때 물을 데워주었던 풀 베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이 잘 먹는 풀을 골라서 한 단씩만 베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진 풀이 다 팔릴 때까지 여러분은 풀을 팔지 말아주세요. 전에 물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풀을 한 단씩 베어 기꺼이 출란대에게 주었습니다. 출란대는 장터의 좋은 자리에 말이 먹을 풀을
산더미 같이 쌓아두었습니다. 곧 500필의 명마를 이끈 장사꾼이 도착하였습니다. 당장 말에게 먹일 불을 구해야겠어. 오랫동안 걸어서 말들임 없이 지쳐있는데. 그런데 어쩌지? 이 명마들은 좋은 풀만 먹는데. 이때 출란대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게 아주 썩 좋은 풀이 있습니다. 품질이 최고로 좋은 만큼 값을 많이 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란대는 풀을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가난한 총각 출란대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수레 하나와 금가락지 하나를 샀어요. 이때 먼 나라에서 귀한 물건을 싣고 온 장사배가 항구에 닿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출란대는 수레를 멋지게 장식하여 타고는 항구로 가서 장사배의 상인과 흥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배에 있는 상품을 모조리 사겠습니다. 계약금으로 이 금가락지를 드리고 나머지는 며칠 뒤에 지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배 주인은 금가락지 하나를 받고 선뜻 계약을 하였습니다. 금반지를 끼고 멋진 수레를 타고 온 출란대가 큰 부자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출란대는 곧 세 사람의 심부름꾼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시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모으게 하였습니다. 이 배의 물건은 모두 내가 샀소. 그러니까 이제부턴 내가 주인이오. 출란대는 직접 물건을 팔러 나섰습니다. 자, 어서들 오십시오. 일부 물건들은 멀리 바다 건너서 온 귀한 물건들입니다.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귀한 물건을 서로 사려고 몰려들었지요. 출란대는 배에 가득 실린 상품을 금세 모두 팔았습니다. 그는 많은 이윤을 남기고 배의 주인을 찾아갔어요. 약속한 대로 나머지 물건값을 가져왔습니다. 배의 주인은 돈을 받아들고 제 나라로 갔습니다. 출란대는 이제 남부럽지 않을 만큼 큰 부자가 되었지요. 출란대는 자신의 집 정원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재산은 죽은 쥐 한 마리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재산을 모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신 분은 재무 대신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은혜를 갚아야겠다. 출란대는 10만 냥을 싸들고 재무 대신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찾아온 까닭이나 말해보시지요. 재무 대신은 한사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자 출란대가 말했어요. 예전에 길을 가다 대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랏일을 보시는 어르신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빈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요. 출란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마치자 대신이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참으로 슬기롭군 그래. 자네야말로 큰 사람일세. 자네, 나랏일을 좀 보아주게나. 아,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출란대는 깜짝 놀라 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신이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그동안의 자네 경험이라면 어떤 일도 해낼 것일세. 그러니 아무 염려 말게. 얼마 후 장안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가난했던 총각 출란대가 높은 관리가 되어 장가를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쁜 색시는
재무 대신의 딸이었지요. 잔치마당은 즐거운 음악소리와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유, 저 신랑 좋아하는 모습 좀 봐요. 어머나, 색시도 방긋 웃네요.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그날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10명의 아가씨. 이스라엘은 밤에 혼인 잔치를 합니다. 청년은 마음에 드는 아가씨의 집에 가서 결혼을 허락받습니다. 그런 다음 아가씨에게 선물을 주고 결혼을 약속한답니다. 청년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혼인 잔치에 쓸 돈을 모으고 새 집도 마련합니다. 결혼 준비가 끝나면 신부를 데리러 가지요. 이때까지 신부는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올 때 도와줄 친구들 10명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어. 신랑이 올 때 골목이 어두우면 안 되니까 등장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밤마다 문 밖에 나가 신랑이 오는지 살펴봐줘. 10명 가운데 5명은 기름 파는 가게로 갔습니다. 어디에 쓸 것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려고요. 어허, 오늘 밤에 신랑이 오나? 잘 몰라요. 하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야지요. 나머지 5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 줄 알고 벌써부터 준비를 해? 얼굴에 죽은 깨가 잔뜩 난 아가씨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가씨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해도 늦지 않아? 아가씨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게 귀찮았습니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포도주와 갖가지 음식도 준비했지요. 신부의 어머니는 신부가 입을 하얀 드레스를 손수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한 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등장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아가씨들은 밤마다 문 밖에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어서 왔으면 아가씨들의 가슴은 설레었습니다. 즐겁고 아름다운 혼인 잔치가 될 거야. 한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아가씨들도 밤마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추워.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신랑은 오늘도 오지 않을 게 뻔해. 아가씨들은 등잔도 내팽개치고 문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불어오고 빗방울도 후드득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아가씨들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어요. 그때 신부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거라. 그러자 아가씨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다 신랑이 오면 어떡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뿔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아가씨들은 무척 기뻤어요. 재빨리 등잔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요. 마을 사람들도 뿔피리 소리를 듣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신랑이 온다. 곧 즐거운 혼인잔치가 시작될 거야.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신부 집으로 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아가씨들도 뿔피리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어쩌지? 등잔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에게 좀 나눠달라고 하자. 그래, 이러다간 혼인잔치에 못 가겠어. 아가씨들은 기름을 준비한 아가씨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미안해, 기름을 나눠주고 싶지만 신랑 집까지 가려면 기름이 넉넉해야 해. 기름을 준비한 아가씨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아가씨들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지요. 얼른 가서 기름을 사와. 우린 이제 가야 해. 기름을 준비한 아가씨들은 등잔을 들고 신랑을 따라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아가씨들은 가게 문을 두드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가씨들은 서둘러 혼인 잔치가 열리는 신랑 집으로 향했어요. 등불이 없어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집 안에서는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향긋한 새 포도주와 고소한 음식 냄새도 났지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신랑 집에 도착한 아가씨들은 간절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지기가 나오더니 아가씨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늦었지만 들여보내주세요. 혼인잔치는 정해진 시간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소. 문지기는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아가씨들은 닫힌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지요. 결국 늦은 아가씨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모든 것을 베푼 왕자 서파 나라에 마음씨 고운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자주 성 밖에 나가 가난한 백성들을 살폈어요. 어느 날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가 임금님께 청했습니다. 아버님,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버님의 창고에 있는 식량과 옷을 나누어 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 밖을 돌아보고 온 게로구나. 내 마음이 참으로 착하구나. 그리하도록 하여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왕자는 궁궐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식량과 옷, 금, 은 등을 아끼지 않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백성들이 벌떼처럼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웃 나라의 악왕이라는 나쁜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수대나 왕자가
남에게 퍼주기를 좋아한다는군. 어디 그 나라의 보물인 곡기리를 달라고 해볼까? 주나 안 주나 말이야. 수다녀는 서파 나라에서 제일 가는 장사 코끼리입니다. 힘센 코끼리 60마리를 이겨낼 만큼 힘이 장사였지요. 그런데도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연잎휠을 사뿐사뿐 걸어다닐 정도였습니다. 대왕님, 그 코끼리만 얻는다면 우리나라가 제일 힘센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 성공만 하면 상을 두둑이 주겠네. 악 왕은 신하들을 도사로 변장시켜 수데나 왕자에게 보냈습니다. 수데나 왕자는 가짜 도사인 줄도 모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웃나라에서 온 도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연꽃 위를 걷는다면 수다년 코끼리를 주십시오. 가짜 도사의 말에 왕자가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아버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거든요. 그러자 가짜 도사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왕자님은 무엇이든 베푸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다 거짓말이군요. 수다녀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십시오.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내주는 것이 진정으로 베푸는 것이지요. 가짜 도사들의 말에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저 도사들 말씀이 옳아.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야. 왕자는 수다년을 몰고 와서 말했습니다. 도사님들 말씀이 옳아요. 내가 아버님께 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 보배 코끼리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좋은 일에 쓰십시오. 수데나 왕자의 어이없는 행동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귀한 보배인 코끼리를 원수 나라에 주다니 당장 왕자를 잡아들여라. 왕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나라의 보물을 원수 나라에 넘겨준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12년 동안 단특산에 가서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라. 왕자가 죄인이 되어 쫓겨 나오는데 부인 만지가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오지 마시오. 내가 가는 곳은 사나운 짐승과 독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오. 아닙니다. 내 남편이 가시는 곳인데 당연히 나도 가야지요. 아들 야리와 딸 개나연도 아버지와 함께 가겠다며 따라왔습니다. 왕자는 하는 수 없이 작은 수레에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지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웬 남자가 오더니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수데나 왕자님, 제가 지금 수레가 필요한데 그 수레를 내게 주시오. 원한다면 드리지요. 왕자는 수레를 기꺼이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한 남자가 누더기 옷을 벗어 제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지겨운 누더기 옷. 여보시오, 그 비단 옷을 벗어주시오. 원한다면 벗어드리지요. 옷을 벗어준 왕자네 가족들은 풀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수데나 왕자와 그의 가족이 6,000리를 걸어서 단특산에 도착해보니 보석으로 꾸며진 멋진 궁전이 보였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비단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악사와 시녀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왕자와 그의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수데나 왕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나는 죄를 짓고 귀향을 온 몸이오. 죄인이 궁궐에서 편히 살 수는 없습니다. 왕자의 말에 멋진 궁전도 사람들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데나 왕자는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서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집은 눈도 비도 막아내지 못했고 독벌레가 들끓었으며 밤이면 사나운 짐승들이 입을 벌리며 으르렁대었습니다. 아버님의 명령대로 12년을 견뎌야 하오. 힘들겠지만 꿋꿋하게 견뎌봅시다. 얘들아, 고생스럽지만 너희도 참고 지내자꾸나. 왕자는 배고파하는 가족들에게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이며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먹을 거리를 찾아다닐 때였습니다. 문득 왕자 앞에 늙은 도인이 나타났어요. 도인은 나이가 500살이나 되는 아주타 선인이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꼭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소. 아닙니다. 저희는 왕의 명령대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왕자가 거절했지만 도인은 주문을 외워 짐승들에게 마술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납기 짝이 없는 사자도 양처럼 순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원숭이와 같이 뛰어다니고 사자 등에도 올라타며 놀았습니다. 한편 고류 나라의 아내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게 종이 있어야겠어요. 단특산에 수데나 왕자의 가족이 갇혀있대요. 왕자의 아들, 딸을 노예로 삼을 테니 빼앗아오세요. 아내의 명령에 남자는 단특산에 가서 기회를 엿보다 왕자 부부가 열매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아이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마음이 변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왕손이라서 노예로 어울리지 않아요. 차라리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가져와요. 그때 섭하나라 왕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를 위험한 단특산에 귀양 보낸 것은 내가 지나쳤어. 어린 것들도 보고 싶으니 그만 용서해야겠다. 그런데 손자들이 노예로 끌려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 시장으로 가보니 손자와 손녀가 시장 한복판에 손과 발이 묶인 채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왕은 장사꾼에게 돈을 주고 서둘러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왕이 손녀 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느냐? 오두막에서 나무 열매를 잡수시며 지내십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 아버지를 용서해야겠구나. 왕자의 행동에 감동한 왕은 신하를 단특산으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 부부는 잃어버린 아이들을 애타게 찾으며
온갖 곳을 헤매고 있었지요. 아이들을 잃고 슬퍼하던 왕자 부부 앞에 신하가 왕의 편지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왕자님, 아드님과 따님은 지금 왕궁에 계십니다. 이 편지를 보시지요. 왕자는 아버지의 편지에 일곱 번 절을 한 뒤 눈물을 흘리며 읽었습니다. 아들아, 왕궁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12년의 형벌이 11년 만에 끝난 것입니다. 왕자 부부가 산속을 떠나려 하자 산 짐승들이 찾아와 섭섭해하며 울었습니다. 퐁퐁 솟던 샘물도 말라 버렸습니다. 이웃나라 악왕도 소데나 왕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 착한 왕자를 이용하다니. 악왕은 보배 코끼리 소다년을 돌려주었습니다. 소데나 왕자가 돌아오자 왕도 궁궐 창고를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왕자, 가난한 백성에게 마음껏 자비를 베풀라. 하고 왕이 말씀하셨답니다. 그 후로 가난한 백성들을 사랑하며 왕은 나라를 잘 이끌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신과 악마 이야기. 세상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는 온통 물밖에 없었습니다. 신이 그것을 보고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었지요. 화가 난 신은 물 속에 지팡이를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 물 속에서 솟아오르지 뭐예요? 그 나무 위에는 악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악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신가 친구. 그대는 형제도 친구도 없으니 내가 그대의 형제이자 친구가 되어주겠네. 신은 기뻐서 말했습니다. 형제는 말고 그냥 친구가 되어주게. 신은 형제를 가지면 안 된다네. 그리하여 신과 악마는 아흐레 동안 함께 있으면서 물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신이 보아하니 악마가 자신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악마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착한 형제, 우리들만 살기는 좀 그렇지 않나? 더 많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네. 다른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싶은데 말일세.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그러나. 신이 그렇게 대답하자 악마가 말했습니다. 지내하는 형제, 안타깝게도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만들기로 하지. 저기 물속으로 내려가 모래 좀 가져다 주게나. 그 모래로 땅을 만들어 볼 테니. 그러자 악마가 물었습니다. 아니, 모래로 땅을 만들겠다고?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군. 그러자 신이 대답했어요. 내가 내 이름을 말하면 모래가 땅이 될 걸세. 그러니 가서 모래를 가져오게. 악마는 물속으로 들어가며 자기도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악마는 모래를 손에 쥐고는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하지만 모래는 땅이 되기는커녕 타는 듯이 뜨거워지며 악마를 태웠습니다. 악마는 놀라서 모래를 던져버렸어요. 악마는 빈손으로 돌아와 신에게 말했습니다. 모래를 찾지 못하겠던 걸?
그러자 신이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서 모래를 가져오게. 악마는 아흐레 동안 모래를 가지러 갔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마다 모래가 타는 듯이 뜨거워지며 악마를 태웠습니다. 악마는 점점 더 타서 아흐레째 되는 날에는 완전히 까매졌지요. 악마가 모래를 던져버리고 빈손으로 신에게 갔더니 신이 말했습니다. 자네 아주 새까맣게 되었군. 자네는 아주 나쁜 친구일세. 가서 모래를 가져오게. 하지만 자네 이름을 말하지 말게. 또 그랬다가는 완전히 타서 없어질 걸세. 악마는 다시 한번 물속으로 내려가 마침내 모래를 가져왔습니다. 신은 그것으로 땅을 만들었지요. 악마가 몹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커다란 나무 밑에서는 내가 살 테니까 자네는 다른 데서 살 곳을 찾아보게. 그러자 신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 자네 정말 나쁜 친구일세. 이젠 자네가 필요 없으니 당장 이곳을 떠나게. 그러자 커다란 황소가 어슬렁 어슬렁 다가와 악마를 등에 태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악마는 가지 않겠다고 마구 울부짖었지요. 악마가 떠난 뒤 커다란 나무의 잎에서 인간들이 싹텄습니다. 이렇게 신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냥망태. 살쾡이 글루스카비가 호숫가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사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수달은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오리들은 물을 박차고 날아갔습니다. 또 놓쳤네. 사냥은 너무 힘들어. 글루스카비는 사라져가는 오리떼를 바라보며 투덜댔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사냥을 하는 게 힘들고 귀찮기까지 했습니다. 사냥감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글루스카비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글루스카비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랫소리는 이웃집 호호바 할머니의 귀에도 들렸지요. 글루스카비가 또 사냥을 못했구나. 호호바 할머니는 안쓰러운 마음에 글루스카비에게 사냥망태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호호바 할머니는 사슴털로 된 끈을 한올한올 엮어 사냥망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호호바 할머니는 사냥망태를 다 만들 수 있었어요. 글루스카비 몸집에도 알맞고 들고 다닐 수 있게 끈도 달려 있었지요. 아침 일찍 호호바 할머니는 글루스카비를 찾아갔습니다. 글루스카비, 일어났니? 글루스카비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널 위해 만든 거란다. 이 망태로 부지런히 사냥을 다니렴. 하지만 글루스카비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그만 망태에 동물을 몇 마리나 담을 수 있겠어요.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호호바 할머니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호호바 할머니는 사냥 망태 안에 몸을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글루스카비는 참 욕심이 많은 녀석이야. 이렇게 큰 사냥망태가 작다니.
고마워할 줄 모르는 욕심쟁이 글루스카비가 얄미웠지만 호호바 할머니는 망태를 다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종류의 털로 끈을 만들어 좀 더 큰 망태를 짰지요. 글루스카비, 이만하면 되겠니? 호호바 할머니는 사냥 망태를 펼쳐 보였습니다. 곰도 들어갈 만큼 큰 망태였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글루스카비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망태는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호호바 할머니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한 번만 더 망태를 만들어주기로 했지요. 호호바 할머니는 이번에는 망태를 만들면서 털에 뭔가를 섞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호호바 할머니는 또 밤을 새워서 사냥 망태를 만들었지요. 아침 일찍 글루스카비를 찾아가 마법의 망태를 주었습니다. 동물을 넣을수록 점점 커지는 마법의 망태란다. 글루스카비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바로 이 망태예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글루스카비는 꾸벅 인사를 하고 숲으로 뛰어갔습니다. 글루스카비는 마법의 사냥 망태로 동물들을 한꺼번에 잡으려 꾀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불이 나면 이쪽으로 피하세요. 라며 표지판을 곳곳에 붙였지요. 마지막 화살표 끝에는 마법의 사냥 망태를 벌려놓았습니다. 동굴처럼 보이게 해서 동물들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완벽해. 슬슬 시작해볼까? 글루스카비는 동물들 몰래 여기저기에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바람을 타고 숲속에 자욱하게 퍼졌지요. 깜짝 놀란 동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숨어서 지켜보던 글루스카비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온다. 화살표를 따라서 안전한 동굴로 들어가. 동물들은 망태가 동굴인 줄 알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법의 사냥 망태는 점점 커졌어요. 글루스카비는 재빨리 망태의 입구를 묶었습니다. 야호, 이제 됐다. 사냥 같은 건 더 이상 안 해도 돼. 글루스카비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호호바 할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할머니, 동물들을 다 잡았어요. 이젠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기만 하면 돼요. 호호바 할머니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글루스카비, 어서 동물들을 풀어주어라. 너 때문에 숲이 텅 비었잖니. 글루스카비는 숲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호호바 할머니의 말대로 숲은 텅 비어 있었지요.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동물도 없고 호숫가를 거니는 동물도 없었습니다. 숲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호호바 할머니를 보며 글루스카비가 말했습니다. 날마다 사냥하는 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글루스카비, 잘 들어라. 너처럼 욕심을 부리면 숲에서 동물들을 영영 볼 수 없게 된단다. 그러면 결국 너도 사냥감이 없어 굶주리게 될 거야. 그래도 좋으니? 글루스카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루스카비는 마법의 사냥 망태를 풀고 동물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이제 모두 나와도 돼.
그러자 수많은 동물들이 망태 속에서 쏟아져 나왔지요. 글루스카비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물들이 숲속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것을 보자 할머니는 흐뭇했어요. 조용하기만 하던 숲은 어느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글루스카비는 마법의 사냥 망태를 다시는 나쁜 데에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요. 호호바 할머니는 사냥 잘하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사냥감보다 더 빠르고 지혜로워야 한단다. 글루스카비는 이제부터 좀 더 부지런해지고 사냥감을 한 번에 하나씩만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숲이 텅 비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오늘의 동화 신통력을 가진 제자. 옛날에 어느 한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에게는 갖가지 재주를 가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다섯 가지 재주를 가진 제자는 스스로 신통력자라며 뽐내며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신통력자를 몹시 부러워하였지요. 하지만 스승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공부를 마치는 날이 되었어요. 스승이 제자를 불러 타일렀습니다. 너는 재주를 올바르게 써야 한다. 재주를 잘못 쓰면 평생 몸을 망칠 수도 있어. 그러자 제자는 스승을 원망했습니다. 선생님이 내 재주를 시기하시는 거야? 안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신통력을 가진 제자는 공부를 마치고 자신이 살던 안식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난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남을 홀릴 수도 있어. 남의 것을 감쪽같이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지. 난 못하는 게 없다고. 신통력자는 이렇게 나쁜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휙 날아서 안식국을 한 바퀴 돌았어요. 어? 사람이 날아다닌다. 사람들이 신통력자를 보고 신기해하며 외쳤습니다. 마침 뜰을 거닐던 왕도 신통력자를 보았어요. 저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면 큰 일도 할 수 있겠군. 왕이 신통력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리 내려오시오. 벼슬을 줄 테니 나란 일을 보시오. 신통력자는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신통력자는 높은 벼슬에 앉자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름다운 비단을 짜서 바쳐라. 잔치를 베풀려고 하니 너희 집 소를 잡아오너라. 이 예쁜 화초장은 내가 가져가겠다. 여기보다 우리 집에 놓아야 어울릴 것 같구나. 신통력자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 무엇이든 빼앗아 갔습니다. 백성들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날이 갈수록 신통력자의 횡포가 심해졌습니다. 이 기름진 논을 내게 바쳐라. 나으리, 이 논은 우리 집 전 재산입니다. 어디서 말됐구야? 매를 맞아야 알겠느냐? 신통력자는 백성들을 윽박질러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신통력자가
나쁜 짓을 계속하자 신기한 재주가 하나씩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는 재주를 모두 잃고 보통 사람과 같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신통력자의 행동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신통력자를 신하로 삼은 왕을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왕도 신통력자가 나쁜 짓을 저지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재주만 믿고 나를 속이고 백성들을 괴롭혔다. 당장 궁궐에서 나가거라. 이제 신통력자는 딱 한 가지 재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재주였어요. 어느 날 남의 물건을 훔치다 포졸에게 잡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통력자를 본 왕은 기가 막혔지요. 네, 어찌하여 도둑질을 할 생각을 하였느냐. 너를 신하로 두었던 내가 부끄럽구나. 왕은 마음을 고쳐 바르게 살라 타이르고 신통력자를 풀어주었습니다. 저자는 백성을 괴롭힌 나쁜 사람이야. 아이고, 그것뿐인 줄 알아? 얼마 전엔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대. 사람들은 신통력자가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신통력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요. 할 수 없이 신통력자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죽이는 도살장으로 갔습니다. 주인어른,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밥만 먹게 해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잘 됐군. 신통력자는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백정이 되었습니다. 온종일 피를 묻혀가며 소와 양을 죽이는 일만 했지요. 칼로 짐승의 몸을 가르고 도끼로 뼈를 쪼개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으아, 내 돈, 내 돈이. 도끼로 짐승의 뼈를 쪼개던 신통력자가 눈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어요. 뼈 조각이 날아와 신통력자의 눈을 때린 것입니다. 눈을 다친 신통력자는 소경이 되고 말았지요. 신통력자는 그제서야 스승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잘 들을걸.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소경이 된 신통력자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진 그릇 하나를 들고 거리로 나갔어요. 밥 좀 주세요. 제발 밥 한 술만 주세요.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다니며 밥을 얻어먹는 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신통력을 바르게 썼으면 천하에 제일 가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신통력자의 소식을 들은 스승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안식국으로 신통력자를 만나러 가자. 스승의 말에 제자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안식국으로 간 선배가 큰 인물이 되었나 봐. 선생님이 직접 만나러 가시는 걸 보면 아마 그런가 본데. 제자들은 마음이 들떠서 스승과 함께 하늘을 날아 안식국으로 갔습니다. 어느 거리에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비척비척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걸어가고 있었지요. 한 손에는 깨진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런 눈이 안 보이는 불쌍한 거지로군. 제자들은 찢찢 혀를 찼습니다. 스승이 가던 길을 멈추고 거지 앞에 섰습니다. 아니, 자네는? 스승이 거지에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자네, 나를 알아보겠나? 선생님? 선생님 아니세요? 앞을 못 보는 신통력자는 소리 나는 쪽을 향해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맞네. 그런데 자네가 장님의 거지라니. 대체 이게 웬일인가?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은 벌입니다. 신통력자는 땅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재주만 믿고 마음을 바르게 갖지 않았기 때문이야. 높은 자리도 많은 재산도 마음을 바로 갖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네. 함께 온 제자들은 거지가 된 선배를 바라보며 몹시 안타까워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양반의 방귀. 옛날 강원도 정선에 박시성을 가진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는 게 많고 점잖았지만 글만 읽어온 터라 쌀 한 톨 제 손으로 구할 수 없었지요. 한 대, 두 대 고을에서 빌려먹기 시작한 쌀이 어느덧 천석을 넘었습니다. 보다 못한 고을 사또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흘 안에 쌀을 갚지 않으면 옥에 가두겠다고 말입니다. 박 양반네 딱한 소식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어요. 비단 장사를 하는 김부자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부자가 한참을 고민하다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은 하지 않고 산다만 양반 노릇 못하는 게 영 아쉽구나. 마침 사정딱한 양반이 있으니 우리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 자리를 사면 어떻겠냐? 부인과 아들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김부자는 쌀을 싣고 박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박 양반은 김부자의 말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돈 때문에 양반 자리를 판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밥을 굶는 식구들을 생각해 양반 자리를 팔기로 했습니다. 박 양반은 김부자에게 양반 문서와 책 한 권을 내밀었어요. 이 책에 적힌 대로만 하면 양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부자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인사를 받은 김부자는 으쓱했습니다. 양반이 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꼿꼿하게 서서 하인 대하듯 하던 양반들이 김부자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허물없이 지내던 이웃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굽실거렸습니다. 으르렁거리던 이웃집 누렁이도 고분고분한 것 같았어요. 김부자 아들들은 신이 나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마을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들들이 낮에 있었던 일을 앞다투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김부자가 박 양반이 준 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지요.
어허, 양반은 밥상머리에서 시끄럽게 말하지 않는 법이다. 이번에는 국을 떠먹는 맏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양반은 국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안 되느니라. 부인이 큰 소리로 하인을 부르자 또 한마디 했습니다. 부인, 사람을 부를 때는 조용히 목소리를 길게 빼야 한다오. 모두들 양반 되기가 퍽 까다롭다며 머쓱하게 웃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튼실하던 맏아들이 시름시름 앓았어요.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주어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트림만 픽픽 해댔습니다. 김 부자는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드님 뱃속에 독하고 구린 것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빼내야 하는데 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 부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단 말이냐? 그러자 맏아들이 겨우 대답했어요. 아버지, 방귀를 못 끼어서. 양반은 방귀를 끼면 안 된다고 하기에 참았던 것입니다. 김 부자는 맏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무도 없는 데서 끼면 될 것을. 김 부자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둘째 아들이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으슬으슬 앓더니 아주 심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렇잖아도 몸이 약한 터라 큰 병에라도 걸릴까 걱정이 돼 또 의원을 불렀지요. 의원은 한시름 놓아도 된다며 약을 주고 갔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자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김 부자와 부인은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대체 왜 비를 다 맞고 다닌 거냐? 도롱이를 쓰거나 그도 없으면 뛰어올 것이지.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양반은 비가 와도 도롱이를 쓰거나 촐싹대며 뛰어서는 안 된다기에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김 부자는 둘째 아들의 말에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들들이 병을 앓고 나자 김 부자는 양반이 된 게 그다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인이 또 말썽이었어요. 부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옷을 새로 해입었거든요. 이날도 바느질을 잘하는 동네 안악이 부인의 허리 치수를 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 부자는 몹시도 못마땅했어요. 양반 마누라가 되더니 거칠애에만 정신이 팔린 것 같았거든요. 김 부자는 안악이 돌아간 뒤 부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새가 중요한 양반이라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옷을 해입으면 어떡하오? 그러자 부인이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누군들 이러고 싶은 줄 아세요? 양반 부인은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술을 놓거나 책을 봐야 한다기에 그렇게 했더니 살이 쪄서 몸에 맞는 옷이 없지 뭐예요. 김 부자와 부인은 울상을 지으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의 양반들이 모두 모여 중요한 회의를 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김 부자는 양반 노릇이 아직 서툴러 내키지 않았지만 양반은 모두 가야 하는 자리라 피할 수 없었지요. 부인이 가장 좋은 옷을 꺼내주며 김 부자에게 단단히 부탁했습니다.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 꼭 기억하세요. 괜한 실수를 했다가는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김 부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회의가 열릴 대갓집에는 이미 많은 양반들이 와 있었어요. 김 부자는 양반들을 찬찬히 둘러보았지요. 그런데 양반들은 거짓과 허풍만 가득했습니다. 잘난 체하려고 일부러 어려운 말만 쓰는 사람. 예의를 차린답시고 더운데도 옷을 몇 벌씩 껴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 한 잔에 배부르다며 이를 쑤시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지요. 김 부자는 기가 막혀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부자는 갓을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양반 양반 좋다더니 양반 노릇하다가 자식들은 앓기나 하고 부인은 뚱뚱해지고 쓸데없는 예의 차리고 낯간지러운 거짓말 하느라 양반이 사람 잡는구나. 아이고 양반 노릇 그만하고 우리 편한 대로 살자. 김 부자의 말에 식구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부인과 아들들도 양반 노릇하느라 무척 힘들었거든요. 김 부자네는 양반 자리를 돌려주고는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머리가 새 다리는 여덟.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먼 친척벌 되는 아저씨 한 분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남의 집 일을 도운 뒤 밥을 얻어먹고 밤이 되면 자식이 없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집에 가서 노인들 틈에 끼어 잠을 자곤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때가 되었는데 길을 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재워줄 것을 청했습니다. 노인들은 쾌히 승낙했지요. 그런데 나그네가 방 안에 들어와 가만히 보니까 노인들이 남자아이를 어찌나 구박하고 못살게 구는지 불쌍해서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사람들의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할 팔자가 아니라 부자가 될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네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길래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자 한 노인이 끼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다오. 그런데 자기 또래 아이들과 놀지 않고 늘 이곳에 와서 지낸답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방에 아이까지 있으니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서 눈치를 주는데도 떠나지 않고 있다오. 얼굴을 보니 이런 곳에서 살 아이 같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좋은 방도가 하나 있는데 가르쳐줘도 괜찮겠습니까? 좋은 수가 있다니 빨리 말해보시오. 나그네는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의 일을 도와주면서 받은 돈을 모은 것이 있느냐? 하지만 아이는 돈을 받지 못해 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아이에게
친척 아저씨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아이가 친척 아저씨를 데려오자 나그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살고 있을 상이 아닙니다. 저에게 좋은 방도가 있는데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아저씨의 말을 들은 나그네는 모아놓은 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모아놓은 쌀이 없었습니다. 별 나락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아저씨는 풀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있는 나락을 모두 모아 떡을 하십시오. 떡을 만들어서 아이가 들고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주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당장에 떡을 만들어 아이에게 들려보냈습니다. 아이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떡을 나눠주었지요. 그러나 떡을 받은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묵묵히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서 떡을 계속 나눠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떡이 하나만 남았을 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한테 다가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먼 곳에서 오시는 길 같은데 시장하지 않으세요? 그래, 몹시 시장하구나. 그러시면 여기 떡이 하나 있는데 드시지요?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떡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배가 몹시 고팠던 참이라 떡을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할아버지는 아이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참으로 착한 아이구나. 내가 떡을 얻어먹었으니 너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도를 한 가지 가르쳐주마.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는 기대 가득 찬 얼굴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신가? 아닙니다.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적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었다. 삼두팔조 혀를 찾아 아버지 묘를 그 자리로 옮겨라. 이 말은 아버지 묘를 좋은 자리로 옮기면 집안이 잘 된다는 풍수지리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삼두팔족 혈이란 머리가 세 개에다 발이 여덟 개인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곳에 아버지 묘를 옮겨 묻으라는 것이었지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묘지를 잘 고르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와 아저씨는 삼두팔족 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온갖 땅을 다녀봐도 그런 곳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아이와 아저씨는 이산 저산으로 삼두팔족 혀를 찾아다녔으나 아무 소득 없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부 한 사람과 처녀가 장롱을 실은 검은 소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아이 앞까지 왔을 때 갑자기 소가 쓰러지면서 장롱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보게, 이쪽으로 와서 이 농을 좀 실어주게.
아이와 아저씨는 농부가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소의 등에 장롱을 다시 얹어 놓았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소가 쓰러지면서 장롱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또 농이 떨어졌으니 다시 실어야 할 텐데. 이보게, 한 번만 더 도와주게나. 아이는 너무 피곤해서 빨리 돌아가 쉬고 싶은데 소가 농을 자꾸 떨어뜨리자 화가 났습니다. 계속 이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내일은 삼두팔조 혀를 찾아 나서지도 못하겠구나. 아이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했나? 삼두팔족 혈이라고? 농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예, 삼두팔족 혈을 찾아 아버님을 그곳에 묻어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찾지 못해 지게에 모시고 다닙니다. 이 사람아, 그것을 왜 멀리에서만 찾는가? 여기 소가 쓰러진 자리가 바로 삼두팔족 혈 아닌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몇 달을 찾아다녔는데도 찾지 못했는데 여기가 그곳이라니요? 내 말을 잘 들어보게. 글자에 맞는 지형이나 산 모양을 찾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까지 찾아다닌 것은 삼두팔족의 형태를 갖춘 산 모양이었습니다. 농부는 이곳이 왜 삼두팔족 혈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두는 소의 머리와 내 머리, 그리고 내 딸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네. 팔족은 소의 내 다리와 내 두 다리, 그리고 딸의 두 다리를 합치면 되지 않나? 그러니 소가 쓰러진 자리가 바로 삼두팔족 혈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렇게 말한 뒤 농부와 검은 소와 처녀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이것이 보통 조화가 아니라 신령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와 아저씨는 지게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땅을 파고 나서 아버지의 유골이 들어있는 관을 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주위는 벌써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가시밭길로 가는지 온전한 길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다가 고목나무를 발견한 아이와 아저씨는 거기서 하룻밤을 쉬어 가기로 했어요. 고목나무는 아주 크고 속이 텅 비어 있어서 두 사람이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였습니다. 아이와 아저씨가 그 안에서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깨비 불이 나타나 고목나무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고목나무는 도깨비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도깨비들은 마구 떠들면서 놀다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똑똑한 체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속기도 잘해.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어. 그 말이 맞네. 이 산 아래 마을에 사는 김부자네 딸이 곧 죽게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 말이야. 여러 도깨비들의 말을 듣고 있던 한 도깨비가 참견했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지. 딸이 자고 있는 방 천장에 큰 지네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이야. 지네가 딸의 혼을 빼앗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라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거나 의원을 데리고 와서 진맥을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또 다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딸을 구할 수 있을까? 먼저 사람들이 먹는 기름 한 말, 그 기름을 끓일 가마솥, 사다리 한 개, 불 집게가 세 개 있어야 하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네를 없애? 그도 어려운 일이 아닐세. 먼저 마당에다가 기름을 담은 가마솥을 불 위에 올려놓고 끓여야 하네. 그런 다음 담력이 센 사람이 지붕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점화 끝에서 일곱 번째 기와를 살짝 드러낸 뒤 지네를 찾아내야지. 지네를 발견하면 준비해간 불집게로 지네를 집어 마당으로 던져야 해. 그러면 지네가 도망가기 전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불집게로 지네를 집어 기름이 끓고 있는 가마솥에 넣어 버리면 된다네. 지네가 죽어도 딸이 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건 그래. 지네가 죽으면 딸의 혼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딸의 입에 총각의 침을 넣어야 살아날 수 있다네. 도깨비들이 떠드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던 아저씨와 아이는 마음속으로 옳다쿠나 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김부잣집 딸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았으니까요. 날이 밝아오자 도깨비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와 아저씨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김부잣집으로 달려갔어요. 도깨비들의 말처럼 김부자네는 무당이 구슬라는 소리에다 초상치를 준비까지 하느라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저씨에게 김부자를 찾아가 딸을 살려낼 좋은 방법이 있음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장난하는 줄 알고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저씨는 하인을 불러 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의원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뒤 김부자에게 안내하라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하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김부자가 맨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아저씨는 김부자에게 말했어요. 따님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구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온 아이가 약간의 신통술을 배운 바 있는데 그것을 써서 따님의 병을 고쳐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부자는 마음이 급해져 빨리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고쳐만 준다면 딸과 혼인을 시킬 뿐만 아니라 재산도 떼어주겠노라고 약속했지요. 아저씨는 먼저 준비할 물건이 있다면서 도깨비한테 들었던 내용을 종이에 적어주었습니다. 김보자는 하인을 시켜 곧바로 종이에 적힌 물건을 마련했어요. 먼저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불을 뗀 뒤 불에 달군 집게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담력이 센 젊은이 한 사람을 불러와서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가게 했어요. 아이는 젊은이에게 처마 끝에서 일곱 번째 기왓장을 뒤집어 보면 지네가 있을 것이니 불집게로 집어서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과연 기왓장을 뒤집었더니 커다란 지네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불집게로 지네를 재빨리 집어 마당으로 휙 던졌습니다. 불집게를 들고 마당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네가 도망가기 전에 잡아 가마솥에 집어넣었습니다. 가마솥에 들어간 지네는 마구 요동을 치더니 얼마 안 가서 뜨거운 기름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지네가 죽자 김부자의 딸도 혼이 돌아와 낯빛이 본디대로 붉게 살아났지만
아직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딸에게 입맞춤을 하며 침을 흘려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잤던 것처럼 커다랗게 기지개를 켜면서 딸이 깨어나는 것이었어요. 김 부자는 아주 기뻐하면서 딸을 살려준 아이와 아저씨의 손을 잡고 계속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 부자는 약속대로 아이와 딸을 혼인시켰습니다. 아이는 김 부자의 딸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철학자의 나라.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한다. 500명의 재판관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나쁜 길로 내몰고 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소크라테스는 친구들과 제자인 플라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큰 비가 내릴 듯이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플라톤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때 한 노인이 창문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말게. 잠시 갈 데가 있으니 나를 따라오게. 한참을 걷다 보니 맑은 하늘과 푸른 언덕이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서 옛날 철학자들이 플라톤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잘 왔네. 정말 반갑군. 한자리에 모인 철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미련한 백성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 지혜로운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해요. 플라톤은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아니, 내가 꿈꾸던 날이 이렇게 빨리 오다니. 여러분, 이 나라를 누구에게 다스리게 할까요? 우리는 곧 떠나야 하니 플라톤에게 맡깁시다. 그게 좋겠군. 가만히 듣고 있던 플라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플라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플라톤 주변에는 똑똑한 제자와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플라톤을 존경하고 잘 따랐지요. 결국 플라톤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직업을 갖게 했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철학자가 되거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거나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또 철학자에게는 지혜를, 군인에게는 용기를, 농민과 기술자에게는 욕심을 조절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자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대들은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작은 집에 살면서 음식과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 철학자들은 플라톤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플라톤은 백성들에게도 몇 가지 규칙을 지키게 했어요. 나쁜 이야기나 음악은 듣지 마세요. 또한 몸이 튼튼해지도록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 음식을 가려 먹도록 하세요. 존경하는 플라톤의 말을 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플라톤은 여자아이도 남자아이와 똑같이 음악과 체육, 전쟁하는 방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훈련을 할 때에는 아무리 추워도 옷을 입지 않게 했지요. 그래도 춥다고 불평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플라톤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튼튼했답니다. 플라톤님은 정말 대단해. 그러게, 요즘처럼 나라가 편안했던 적은 없었으니 말이야. 역시 지혜로운 철학자는 뭐가 달라도 달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플라톤도 무척 기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백성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철학자들만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그러게, 우리는 왜 맨날 일만 해야 하는 거냐고? 농민과 기술자 중에 몇 명이 플라톤에게 찾아와 따졌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조용히 이야기를 다 들은 플라톤은 사람들을 깊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조그만 동굴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에는 사람들이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에구머니, 이게 뭐야? 놀라지 말게. 저 사람들은 신에게 벌을 받아 어릴 적부터 이 동굴에서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았다네. 그러니 아직까지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지. 플라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 가운데 동굴 밖으로 나온 사람은 없나요? 있었지. 그 사람은 아름다운 바깥 세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네. 플라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굴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가자고 말했다네.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 바깥 세상도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지요? 자네들도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지 않는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네. 그러니 끊임없이 지혜를 공부하는 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지 않겠나? 농민과 기술자들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어요. 욕심껏 재물을 모으는 사람, 죄 없는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곧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플라톤은 백성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 뒤 백성들이 플라톤에게 몰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게 해주세요. 연극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성 안이 시끌시끌했습니다. 결국 내가 꿈꾸던 나라는 불가능한 것인가.
플라톤은 생각에 잠겨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다급한 제자의 목소리에 플라톤은 꿈에서 깼습니다.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정말 행복할까? 플라톤은 대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나라를 꿈꾸셨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어떤 나라도 완벽할 수는 없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 플라톤은 꿈속에서 본 나라를 떠올려 보았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결국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꾼과 새 딸.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에게는 아름다운 세 명의 딸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아침 일찍 숲으로 나가 점심때 잠깐 집에 들러 식사를 하는 것 외에는 늦은 밤까지 숲속에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것저것 연장을 챙기던 나무꾼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서 점심때 집으로 오지 못할 것 같소. 그러니 첫째 딸한테 도시락을 보내주구려. 그렇지만 숲은 너무 넓고 복잡하잖아요. 그 애가 당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좁쌀을 뿌리면서 갈 테니 그것을 보고 따라오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나무꾼은 좁쌀이 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좁쌀을 길에 뿌리면서 걸어갔어요. 어느덧 햇님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나? 어서 서둘러야지.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빵과 과일, 소시지, 우유 등을 작은 바구니에 담고 첫째 딸을 불렀습니다. 이걸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오렴. 하지만 저는 길을 잘 모르는걸요. 첫째 딸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길에 좁쌀을 뿌리면서 가셨으니까 그걸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알았어요. 아내가 바구니를 억지로 손에 쥐어주자 첫째 딸은 뾰로통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첫째 딸은 나무꾼이 뿌려둔 좁쌀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숲속 한가운데에 이르자 좁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숲속에 작은 새들이 날아와 좁쌀을 모두 쪼아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첫째 딸은 나무꾼을 찾기는커녕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자 캄캄한 숲속에는 늑대 울음소리와 올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서운 동물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첫째 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 저기에 누군가가 살고 있나 봐. 첫째 딸은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첫째 딸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집 안에는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긴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난로 옆에는 수탉 한 마리와 암탉 한 마리 그리고 얼룩무늬 암소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숲속에서 아버지를 찾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지 않으시겠어요? 나야 괜찮지만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하니까. 암타가, 수타가, 얼룩소야. 이 아가씨를 어떻게 할까? 할아버지는 동물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물들은 동시에 한쪽 발로 탁 하고 바닥을 굴렀어요. 좋을 대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고 가거라. 그런데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누어 주지 않겠니? 할아버지가 첫째 딸의 바구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구니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의 점심은 아까 첫째 딸이 모두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도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글쎄, 부엌에 가면 뭔가 먹을 게 좀 있을지도 모르지. 배가 고픈 첫째 딸은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여기저기 야채들이 널려 있었어요. 할 수 없다. 이것으로 수프라도 끓여 먹어야지. 첫째 딸은 수프를 끓여서 할아버지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배가 부른 첫째 딸은 슬슬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디서 자면 되죠? 위층에 올라가면 침대가 두 개 있을 거야. 난 좀 이따가 갈 테니 자리를 좀 정리해 두렴. 네. 첫째 딸은 쿵쾅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흥, 자기 배만 채우고 우리들에게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다니. 어디 편안하게 잘 수 있나? 두고 보라지. 위층으로 올라가는 첫째 딸을 보며 동물들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은 침대 정리를 하기는커녕 벌러덩 누워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고얀 녀석, 인사도 하지 않고 먼저 잠을 자다니. 할아버지는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하더니 방바닥에 있는 비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밑에는 오래된 헛간이 있었어요. 너같이 버릇없는 아이는 고생을 좀 해봐야 해. 할아버지는 첫째 딸을 헛간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내가 아침에 한 말을 잊어버린 거요? 왜 점심밥을 보내지 않았느냔 말이오. 배가 고파서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첫째 딸을 시켜서 점심밥을 보냈는걸요. 그렇다면 이 애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또 어디선가 신나게 놀다가 할 일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게 들림없어.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올 테니까 말이야. 나무꾼은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는지 씩씩대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날 나무꾼은
새벽부터 일터로 나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오늘은 둘째에게 점심을 보내구려. 이번에는 좁쌀보다 더 큰 콩을 뿌려놓을 테니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찾아오도록 주의를 주라고. 나무꾼은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윽고 점심때가 가까워오자 아내는 어제와 같은 음식 바구니를 만든 다음 둘째 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 점심밥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오렴. 저는 길을 잘 모르는걸요. 둘째 딸은 심부름을 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듯이 입술을 비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커다란 콩을 길에 뿌려놓았으니 그것을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꼬물거리지 말고 곧장 아버지께 가야 한다. 아내는 가기 싫어하는 둘째 딸의 등을 억지로 떠밀며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도 얼마 가지 않아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숲속의 새들이 콩을 모두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나도 모르겠다. 게으름뱅이 둘째 딸은 아버지에게 갖다 드릴 점심을 모두 먹어 치운 뒤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아, 벌써 어두워졌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길을 찾아 한참을 헤매던 둘째 딸은 잠시 후 첫째 딸이 발견했던 작은 오두막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숲에 들어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시지 않겠어요? 둘째 딸도 똑같이 할아버지네서 수풀이를 끓여먹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이 아가씨도 똑같군. 할아버지는 둘째 딸의 얼굴을 보며 실망한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러고는 비밀 뚜껑을 열고 둘째 딸을 밑으로 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몹시 화를 내며 아내를 나무랐어요. 왜 또 점심밥을 보내지 않은 거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히 둘째에게 서둘러 점심밥을 보냈는걸요. 또 어디선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잠이 들어버린 게지. 이번에는 막내에게 점심밥을 보내도록 하시오. 하지만 그 애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말아요. 그 앤 착하고 부지런하니 절대로 언니들처럼 딴짓을 하지 않을 거요. 다음 날 막내딸은 아버지의 점심밥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먼저번과 마찬가지로 새들이 아버지가 뿌려놓은 콩을 모두 쪼아먹어버려서 길을 헤매게 되었어요. 막내딸도 결국 할아버지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점심밥을 드시지 못할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막내딸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쉬었다 가도록 하렴. 그런데 혹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니? 네, 이걸 드세요. 막내딸은 아버지의 점심밥을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보는 맛있는 음식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 치웠지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막내딸은 점심밥을 먹지 않고 남겨두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내딸은 부엌으로 들어가 간단하게 야채 수프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수탁과 암탉에게는 보리를, 얼룩소에게는 마른 풀을 주고 마실 물도 길어다 주었습니다. 막내딸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잠을 자도 괜찮을까요? 그래, 위층에 올라가면 침대가 두 개 있단다. 가서 정리를 좀 해두렴. 네. 막내딸이 위층으로 올라가자 할아버지가 동물들에게 물었습니다. 암타가, 수타가, 얼룩소야. 아가씨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맛있는 저녁 식사도 했고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야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동물들의 대답을 들은 할아버지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막내딸은 할아버지가 주무실 침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막내딸은 할아버지가 침대에 눕는 것을 도와드린 뒤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집안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장이 아래 위로 들썩거리고 벽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문이 세차게 열리고 닫히는 바람에 기둥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 바람에 잠에서 깨어난 막내딸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처음 본 그대로였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막내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딸은 환하게 비쳐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창에는 비단 커튼이 바람결에 살랑거리고 아름다운 도자기와 장식품들, 고급스런 양탄자가 보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폭신폭신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막내딸은 얼른 일어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세 명의 하인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당신들은 누구죠? 할아버지와 동물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요? 막내딸은 할아버지의 침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할아버지 대신에 잘생긴 젊은이가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젊은이가 살며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신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막내딸에게 지금까지의 사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바로 흰 수염의 노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었지요. 사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랍니다. 어느 날 심술궂은 마법사가 나를 노인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 세 명의 하인은 얼룩소, 수탉, 암탉으로 변해버렸지요. 나의 성도 초라한 오두막집이 되었고요. 하지만 당신의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씨 덕분에 이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가씨,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주지 않겠소? 왕자님은 막내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막내딸이 수줍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자, 너희들은 어서 마차를 준비해라. 그리고 아가씨의 부모님을 모셔오도록 해라. 우리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야 하니까 말이야.
왕자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나가자 막내딸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게는 두 명의 언니가 있답니다. 하지만 언니들은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엾은 언니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자 왕자님은 자신을 찾아왔던 언니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언니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두 아가씨는 지금 낯선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소. 지금 당장은 돌아올 수 없지만 언젠가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게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요. 이렇게 해서 막내딸은 언니들이 고운 마음씨를 갖게 되어 함께 지낼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를 속인 김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아주 가난했지요. 김서방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의 농사일을 도와주며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김서방이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막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패랭이를 쓴 낯선 사람이 나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김서방,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장 보러 가는 길이네. 김서방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성씨까지 알고 있는 것이 이상했지만 인상이 나쁘지 않아서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에 가는 길에 내 물건도 좀 사다 줄 수 없을까? 패랭이를 쓴 사람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무엇을 사다 주면 될까? 김서방이 묻자 그 사람은 고기를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장 쪽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장에서 볼일을 마친 김서방은 아까 낯선 사람에게 부탁받은 것을 기억하고는 고기를 샀습니다. 김서방은 돌아오는 길에 다리 위에 서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자 패랭이를 쓴 사람이 다리 밑에서 나와 고기를 사가지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장에서 산 고기를 건네주었지요. 그 사람은 정말 고맙다며 친구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친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지요. 하루는 그 친구가 자기는 메밀묵을 가장 좋아한다면서 메밀묵을 해주면 김서방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갖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서방은 메밀묵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서방은 가난했기 때문에 며칠 뒤에야 메밀을 겨우 구해 친구에게 메밀묵을 해다 줄 수 있었어요. 친구는 메밀묵을 맛있게 먹은 뒤 김서방에게 물었습니다. 김서방, 자네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나는 돈이 가장 좋다네. 그러자 친구는 돈을 한 보따리 꺼내 김서방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메밀묵을 더 갖다 주면 돈을 또 주겠다고 했지요. 그 뒤부터 김서방은 종종 친구에게 메밀묵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김서방에게 돈을 주었어요.
얼마 안 가서 김서방은 동네에서 큰 부자가 되었고 땅도 많이 사서 농사도 크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자 김서방은 친구에게 메밀묵을 해다 주는 일이 실증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자고 했지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말의 피와 머리가 제일 무서워. 김서방은 무엇이 무서워? 나는 돈이 제일 무서워. 그럼 돈을 주면 안 되겠네.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차 싶어 얼렁뚱땅 대답했지요. 하지만 나는 무서운 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 김서방은 친구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듣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기와 메밀묵을 좋아하고 말의 피와 머리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니 도깨비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김서방은 집에 남아있는 돈으로 몽땅 땅을 샀습니다. 도깨비는 돈을 모래나 낙엽으로 바꾸는 조화를 부릴 줄 안다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땅은 도깨비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집 담에다가 말의 피를 뿌려놓고 대문에는 말 머리를 높이 걸어 놓았습니다. 김서방이 찾아오지 않자 도깨비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네 집에 가보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김서방 집 담에 자기가 무서워하는 말의 피가 뿌려져 있고 대문에는 말 머리가 높이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의 집 안에다가 마구 돈을 뿌려댔지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해놓다니 괘씸하구나. 그렇다면 너도 이 무서운 돈을 받아라. 그런데 김서방의 집 안에서는 계속 웃음소리만 났습니다. 그제야 도깨비는 김서방한테 속은 것을 알았답니다. 더욱 화가 난 도깨비는 김서방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논에 자갈을 잔뜩 쌓아서 자갈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서방이 자기 논에 와보니 온통 자갈이라 걱정이 되었어요. 농사를 못 짓게 될까 봐 말이지요. 김서방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꾀를 내었습니다. 김서방은 찡그리던 얼굴을 활짝 편 뒤 큰 웃음소리를 내면서 도깨비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와, 올해 우리 집 농사는 아주 잘 될 거야. 누가 이렇게 거름으로 가장 좋은 자갈을 잔뜩 갖다 놓았을까? 만약에 쇳똥이나 말똥을 갖다 놓았다면 벼가 다 죽었을 텐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내내 김서방의 논에 있던 자갈을 모두 치우고 쇳똥과 말똥으로 가득 채워 놓았답니다. 김서방네 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벼들이 잘 자라서 김서방은 더욱 부자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개미와 농사.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가 땅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땅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석에서 커다란 수수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보리와 밀과 갖가지 곡식들의 씨앗이 쌓여 있었지요. 모두 다 그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씨앗을 보며 물었어요. 이게 다 뭐에 쓰는 걸까? 그때 개미 한 마리가 씨앗 더미 옆을 따라 뽀르르 달려갔습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개미가 미랄 하나의 껍데기를 까서 먹는 거예요. 최초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개미가 뭘 하는 걸까? 여자가 말했어요. 아, 싫어. 저 못생긴 거 죽여버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죽이긴 왜 죽여?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개미도 만드셨을 텐데. 남자는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그리고 수수와 보리와 여기 다른 씨앗들은 다 뭐에 쓰는 건지 알려줄 수 있어? 개미가 말했습니다. 먼저 물어볼 게 있어. 혹시 샘이라든가 시내라든가 강을 알아? 최초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몰라. 아는 것이라고는 우물 뿐이야. 개미가 말했습니다. 그럼 물이 뭔지 알겠네. 물은 몸을 씻거나 옷을 빨라고 있는 거야. 또 마실 수도 있고 음식을 요리할 때 쓸 수도 있어. 이 모든 곡식은 물로 요리하면 먹기 딱 좋아. 나랑 함께 가보자.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게. 개미는 최초의 여자와 남자를 개미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길은 땅 속에서 땅 위로 나 있었지요. 개미가 말했어요. 이것이 내가 다니는 길이야. 이 길로 가면 땅 위로 나갈 수 있어. 개미는 최초의 여자와 남자를 땅 위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강으로 데려가 말했어요. 여기 흐르는 물로 몸도 씻고 옷도 빨고 마시기도 하지. 이 물로 씨앗을 심은 다음 곡식을 요리하는 거야. 개미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어떤 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말했습니다. 이 돌로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개미가 돌 하나를 다른 하나에 올려놓고는 위에 놓인 돌을 돌리려면 어떻게 막대기를 꽂아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돌 사이에 어떻게 곡식을 놓아야 하는지도 보여주었지요. 개미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맷돌이야. 이것으로 곡식을 갈아야 가루가 돼. 개미는 최초의 인간들이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개미는 여자에게 물과 가루를 섞어 반죽을 하는 법을 보여주었어요. 개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불을 피워봐. 개미는 두 개의 돌멩이를 주워오더니 말했습니다. 이것이 불을 피우는 도구야. 개미는 마른 불과 장작도 가져왔습니다. 개미는 돌멩이를 탁탁 쳐서 불을 피운 다음 그 위에 마른 나뭇가지들을 올렸어요. 개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불길이 세지고 커졌다가 이글거리는 숯이 되거든 한쪽으로 치워놓도록 해. 그리고 반죽한 것을 납작하게 빚어 뜨거운 바닥에 올려놓은 다음 그것을 뜨거운 재로 덮고 다시 그 위에 이글거리는 숯을 올려놓는 거야. 조금 있으면 빵이 되어 먹을 수 있을 거야. 최초의 여자는 개미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여자가 덮었던 재를 다시 채우니 빵이 다 익었어요.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빵을 먹고 말했습니다. 이제 배가 부르네. 최초의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구경을 좀 할까? 구경을 하기 전에 최초의 여자와 남자는 많은 보리와 밀을 가져갔습니다.
맷돌도 가져갔어요. 여자와 남자는 이리저리 산책을 하다가 여기저기 미랄과 보리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땅에 떨어진 곡식알이 땅의 뿌리를 뻗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49명의 아들들이 그의 아내들과 함께 집을 짓고 사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까지 그들은 땅에서 딴 식물들만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여자는 그들에게 개미한테 배운 빵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빵을 먹었습니다.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은 남자와 여자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음식 참 맛있네요. 우리도 곡식을 가져오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개미와 곡식을 발견한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최초의 여자와 남자는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데리고 씨앗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다 보니 아까 씨앗을 떨어뜨린 장소에 밀과 보리가 올라와 있지 뭐예요? 최초의 여자와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 이것은 개미가 우리에게 요리하고 먹는 법을 알려준 그 곡식인데? 땅을 파보니 밀과 보리에 나달해서 자란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여자가 말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나달 하나하나에 20알에서 30알의 나달이 새로 달려 있어요. 앞으로는 절반만 먹고 절반은 땅에 뿌리도록 해요. 그들은 갖고 있던 곡식알에 절반을 땅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마침 건조한 시기라 태양이 타는 듯이 뜨거웠어요. 곡식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는 개미를 찾아가 물었지요. 처음에 땅에 떨어뜨린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각 나달마다 20알에서 30알의 나달이 달렸는데 이번에 다시 뿌리니까 단 한 알도 싹이 나지 않으니 대체 왜 그럴까? 그러자 개미가 대답했습니다. 때를 잘못 잡아서 그래. 오랫동안 뜨거울 때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 기다리다 보면 비가 내릴 거야. 그때 씨앗을 뿌리면 넉넉하게 곡식을 거둘 수 있어. 하지만 뜨거운 계절에 씨앗을 뿌리면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아, 그렇구나. 그 뒤로 인간들은 개미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첫 비가 내린 뒤 씨앗의 절반을 뿌렸지요. 씨앗은 점점 자라 각 줄기마다 20배 또는 30배의 나달을 맺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인간들이 먹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제석천의 꾀. 말라국의 고시 왕자는 얼굴이 아주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재주와 슬기가 매우 뛰어난 왕자였답니다. 왕자는 결혼 얘기만 꺼내면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네 번째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이번엔 손수 만든 황금 여인상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조각과 같은 여인이 있으면 결혼하겠습니다. 왕자의 말에 왕과 왕비는 조각상과 꼭 닮은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황금으로 만든 조각상을 수레에 싣고 왕자비가 될 아가씨를 구하러 떠났습니다. 이 조각상과 닮은 아가씨가 이 성에 있습니까?
신하들이 마달국의 서울 사가라 성문 앞에 황금상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파바바티 공주님을 꼭 닮았네. 정말 공주님이 이 조각상과 꼭 닮았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우리 파바바티 공주님은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말라국의 고시 왕자와 마달국의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 신랑 고시왕은 환한 낮에 신부의 모습이 보고 싶어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내일 코끼리 우리로 공주를 데리고 갈 테니 코끼리 지기로 꾸미고 계세요. 고시왕은 어머니의 말대로 코끼리를 돌보는 일꾼 차림을 하고 공주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말똥이 묻은 막대기로 공주의 등을 툭툭 치며 장난을 걸었어요. 모험하구나. 못난이 코끼리 지기가 장난을 치다니. 파바바티 공주가 무섭게 화를 냈지만 고시왕은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파바바티 공주가 왕자의 얼굴을 보면 도망치고 말 텐데 어쩌지? 은근히 걱정을 하던 왕비는 한 가지 꾀를 내어 공주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왕실에는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낮에는 신부가 남편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시댁의 풍습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시 왕자와 파바바티 공주의 결혼식과 즉위식이 치러졌습니다. 왕위에 오른 고시 왕과 파바바티 공주는 밤에만 만나고 날이 새기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파바바티 공주가 낮에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졸랐어요. 이를 어쩐담? 못생긴 얼굴을 보고 달아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잘생긴 둘째 왕자를 고시왕으로 꾸미고 고시왕은 하인 노릇을 하도록 하였어요. 이것은 왕가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그토록 소원하니 한 번만 들어주겠다. 곧 코끼리 행렬이 지나갈 테니 살짝 보거라. 잠시 후 시어머니 말대로 코끼리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코끼리 등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은 어딘지 앳되고 잘나 보였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못난이 코끼리 지기가 있지 뭐예요? 이상해. 저 코끼리 지기는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한 파바바티 공주는 친정에서 데려온 유모를 부르더니 단단히 일렀습니다. 왕의 코끼리에서 누가 먼저 내리는지 봐주세요. 먼저 내리는 이가 왕이시니까 얼굴을 똑똑히 보고 와요. 유모가 밖에 나가 보니 못난이 하인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부탁을 받은 유모는 파바바티 공주한테 조르르 달려가서는 왕비님, 잘생기신 그분이 먼저 내리셨습니다. 하고 거짓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파바바티 공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고시왕은 또다시 아내의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 속으로 들어가 연잎으로 살짝 몸을 감추고 엿보았어요.
연못 주위를 거닐던 공주가 연꽃을 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연잎 밑에서 한 남자가 머리를 불쑥 내밀며 여보나요? 당신의 남편 고시왕이라고 하며 파바바티 공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파바바티 공주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내 짐작이 맞았어. 난 속은 거야. 저 못난이 때문에 이 지경이 되다니. 코끼리 우리에서는 말똥 막대기로 맞고 연못에서는 귀신처럼 나를 기절시키고 저런 못난 남자는 다신 보기 싫어. 파바바티 공주는 친정에서 데려온 하녀들을 모두 거느리고 마달국으로 가버렸습니다. 파바바티 공주가 친정으로 돌아간 뒤 고시왕은 슬픔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주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고시왕은 다섯 가지 무기로 무장을 하고 비파 하나를 들고 마달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고시왕은 코끼리 우리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비파를 탔습니다. 비파 소리가 왕궁까지 들렸어요. 누가 타는 비파인지 솜씨가 매우 좋구나. 마달국 왕이 칭찬하였습니다. 파바바티 공주는 비파 소리를 듣고 흥, 미운 못난이가 왔군 하고 코웃음만 쳤습니다. 고시왕은 이번에는 왕궁의 옹기장이가 되어 멋진 항아리를 만들어 바쳤습니다. 그러나 파바바티 공주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채와 꽃다발을 만들어 바쳐도 모른 척했어요. 이번에는 왕의 전속 요리사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요리로구나. 그대가 파바바티 공주의 요리를 맡도록 하라. 고시왕은 요리 솜씨를 살려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파바바티 공주의 방에까지 날랐습니다. 그러나 파바바티 공주는 고시왕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가 만든 음식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제석천 왕은 고시왕을 가엾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인내심이 강한 사나이다. 저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제석천 왕은 일곱 신을 일곱 나라에 보내 같은 말을 전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나라 대왕님과 천하 일색인 파바바티 공주님과 결혼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일곱 나라 왕 모두 단번에 결혼 승낙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일곱 나라 왕은 저마다 한껏 뽐내며 군사를 거느리고 사가라 성으로 모여들었지요. 일곱 나라 왕들이 소리쳐 댔습니다. 어서 공주를 내놓으시오. 혼인식을 치르러 왔단 말이오. 무슨 소리? 공주는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소. 뜻밖의 일에 마달국 왕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소. 돌아들 가시오. 이런 거짓말쟁이, 당장 전쟁이다. 마달국 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안절부절 못했지요. 공주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다니 이를 어쩔꼬. 대왕님, 일곱 나라가 공주를 달라 하니 주어야 합니다. 공주님을 일곱 토막을 내서라도 하나씩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달국은 망하고 맙니다. 이 말을 들은 파바바티 공주는 새파랗게 질려 허둥거렸습니다. 아, 차라리 말라국에 있을걸.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파바바티 공주는 눈물만 철철 흘릴 뿐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공주의 몸을 토막내는 참수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내 딸이 얼굴만 예쁘다고 뽐내다가 이 꼴이 되다니. 고시왕이 있었으면 왕과 왕비도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 유모가 소리쳤어요. 대왕님, 고시왕께서 저기 계십니다. 저기 계신 요리사 조수가 고시왕이십니다. 뭐, 그 조수가 고시왕이라고. 그때 고시왕이 파바바티 공주를 구하겠다며 앞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고맙소, 공주를 구해주시오. 고시왕은 곧 말라국에서 가져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코끼리를 타고 앞장섰습니다. 고시왕이 손뼉을 짝짝 치자 땅이 흔들리며 적군들이 풀잎처럼 힘없이 쓰러졌어요. 나는 고시왕이다. 목숨이 아깝거든 항복하라. 일곱 왕은 고시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고시왕은 항복한 왕들을 용서해주며 사이좋은 이웃나라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고시왕이 일곱 나라 왕에게 말했어요. 마달국에는 일곱 명의 아리따운 공주가 있소.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소. 고시왕은 일곱 공주를 일곱 왕과 결혼시켰습니다. 고시왕은 참수대에 묶여있던 파바바티 공주를 풀어주었어요. 마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파바바티 공주는 울며 고시왕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그가 못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 잘난 임금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용왕의 선물.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용왕이 뱀의 모습을 하고 바라나시 왕궁의 동산을 슬금슬금 돌아다녔어요. 맛있는 먹이가 어디 있을까? 용왕이 혀를 날름거리며 풀숲을 기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뱀이다, 때려잡자.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침 산책을 하던 세나카 왕이 소리쳤어요. 동물을 해치면 안 돼. 어서 놓아주어라. 세나카 왕이 말리지 않았다면 용왕은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물러서자 용왕은 불이 나게 도망쳐 용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나카 왕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이튿날 용왕은 금은 보화를 챙긴 다음 제일 예쁜 용녀를 데리고 바라나시 궁전으로 갔습니다. 대왕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선물은 제 성의이니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용왕이 정중하게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용녀가 대왕님을 시종될 것입니다. 만약 용녀가 안 보이면 이런 주문을 외십시오. 용왕은 주문을 가르쳐주고는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용녀는 세나카 왕의 곁에서 이것저것 시중을 들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나카 왕이 연못가를 거니는데 용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왕이 가르쳐준 대로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연못 속에서 허겁지겁 용녀가 올라왔습니다. 물뱀이 되어 수컷 물뱀과 놀고 있다 온 것이지요. 세나카 왕이 화를 버럭 냈습니다. 못된 짓을 한 벌로 곤장 석 대를 치겠다. 곤장을 맞은 용녀는 허락도 받지 않고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용녀를 본 용왕이 놀라 물었어요. 왜 대왕님의 시중을 들지 않고 돌아왔느냐? 아버님, 이걸 보세요. 대왕님이 절 마구 때렸어요. 용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맞은 자국을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용왕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제일 힘센 용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당장 가서 곡김으로 왕겨 날리듯 세나카 왕을 날려버려라. 용왕의 명을 받은 용들이 세나카 왕의 침실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마침 세나카 왕이 왕비와 용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용녀가 용궁으로 돌아가 버렸다오. 물뱀으로 변해서 수컷 물뱀과 놀기에 내가 곤장 석대를 쳤거든요. 저런, 혹시 용녀가 용왕께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대왕님과 용왕의 우정이 다칠까 걱정입니다. 왕비가 걱정스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용들은 곧장 용왕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아차,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용왕은 그 길로 세나카 왕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대왕님, 용서를 구하는 표시로 주문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주문을 외면 동물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알려주면 대왕님은 불구덩이에 빠져 새카맣게 타 죽을 것입니다. 세나카 왕은 신기해하며 주문을 익혔습니다. 이튿날 세나카 왕은 나무 그늘 아래서 꿀 과자를 먹다가 문득 주문이 생각나서 외워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왕님이 꿀 항아리를 깨뜨렸다. 다라나무에서 꿀 과자가 떨어진다. 세나카 왕이 떨어뜨린 꿀 과자 부스러기를 보고 개미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개미들이 와글와글 모여들었습니다. 하하, 정말 재미있군. 세나카 왕이 혼자 소리내어 웃자 왕비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시 후 세나카 왕은 일부러 꿀 과자 몇 조각을 더 떨어뜨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윽고 목욕을 하고 자리에 앉아있는데 수컷 파리와 암컷 파리가 맹맹 떠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곧 신하들이 대왕님 몸에 향을 바를 거예요. 우리도 대왕님 곁에 있다가 그윽한 향에 취해봅시다. 그러자 암컷 파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신하들이 향을 듬뿍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세나카 왕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쿡쿡 웃었습니다. 왕비는 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세나카 왕이 궁전뜰에서 왕비와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세나카 왕이 밥을 한 숟가락 떨어뜨리자
개미들이 왕왕 떠들어댔습니다. 밥 실은 수레가 부서져 밥이 쏟아졌다. 얘들아, 어서 어서 밥을 나르자. 왕은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침실로 들어온 왕비가 왕에게 따졌어요. 대왕님, 왜 나를 보고 웃으시죠? 아니요, 왕비를 보고 웃은 게 아니요. 그렇다면 왜 아까부터 웃으시는지 말해주세요. 왕비는 세나카 왕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졸라대는지 세나카 왕은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동물의 말을 듣는다고요? 그 주문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왕비는 주문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안 돼요. 주문을 가르쳐 주면 나는 불구덩이 속에 다 죽고 맙니다. 세나카 왕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왕비는 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왕비의 궁금증은 커지고 성화도 심해졌어요. 당신이 불에 타 죽더라도 난 알아야겠어요. 몇 달을 왕비에게 시달리던 세나카 왕은 기어이 두 손을 들고 말았지요. 그대로 있다간 목이 졸려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줬소. 사흘 뒤에 가르쳐 주겠소. 세나카 왕은 슬픈 마음에 성 밖으로 마차를 몰았습니다. 그때 하늘의 신 제석천이 아내를 데리고 바라나시를 방문했어요. 바라나시에 발을 딛는 순간 제석천은 세나카 왕의 운명을 알아챘습니다. 세나카 왕의 목숨을 구해야겠어. 제석천은 아내와 함께 사냥으로 변해 세나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나카 왕이 동물의 소리를 듣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석천이 왕의 마차를 끌고 가는 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아, 너 참 한심하구나. 제갈 물고 곱비에 매어 땅바닥만 보고 달리다니. 하지만 네가 모시고 가는 세나카 왕보다는 낫구나. 뭐야? 내가 한심한 건 그렇다고 쳐. 그런데 우리 대왕님이 왜 한심하다는 거야?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목숨을 버리려 하니까 그렇지. 그래? 그럼 우리 대왕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나카 왕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잊고 말고 주문을 받을 때 반드시 몽둥이로 등떨미 백대를 맞아야 한다고 하면 돼. 세나카 왕은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말머리를 돌려 궁전으로 향했어요. 마침내 주문을 가르쳐 주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세나카 왕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진정 내가 불구덩이에 타 죽어도 주문을 알고 싶소? 네, 대왕님. 알고 싶어요. 좋소. 주문을 가르쳐 주리다. 세나카 왕이 왕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문을 전하는 데는 의식이 필요하오. 그러면서 커다란 몽둥이를 꺼냈어요. 이걸로 등떨미 백대를 맞아야 하는데 절대로 아프다고 소리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문에 효험이 없소. 그러자 왕비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절대로 소리치지 않을 거예요. 세나카 왕이 형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왕비님의 등떨미를 100대 쳐라. 세게 칠수록 효험이 크니 힘껏 쳐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형리가 커다란 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열 대를 못 넘기고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대왕님, 주문 같은 건 몰라도 돼요. 제발 그만 때리게 해주세요. 그러자 세나카 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만 멈춰라. 주문을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만. 그렇게 왕과 왕비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제석천의 꾀 이야기에는 못생긴 왕과 예쁜 공주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도 외모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사람에게는 외모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정신의 세계가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만큼 여럿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성실하고 바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